야,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너네 어렸을 때 금쪽이인가 끔찍인가 그런 거였다면서? 맞아요. 금쪽이는 아니고 끔찍이었죠. 조항수 선생님에게 솔루션을 받았었어요. 우리 오빠는 조항숙 선생님의 이름만 들어도 말도 못하고 땀만 흘린 채 오줌을 지려버리죠. 그렇구나. 선생님이 그렇게 무서워?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나도 끔찍이었는데 어렸을 때 왕숙쌤을 만난 걸 생각하면 정말 끔찍해. 어디 평소처럼 때려봐! 아! 오늘의 눈물 어린 사고를 기억해라 꼬마야. 안 그럼 다음에 여기 또 올 때는 내가 네 엄마다. 늑대 오빠는 어렸을 때 끔찍이 아니었어요? 아니 나야 뭐 어렸을 때 엄마 말 잘 듣는 착한 아이였다고. 근데 왜 지금은 그 꼴이지? 곧 왕조쌤 만나게 되시겠는걸요? 헐 엄마 말 잘 들어야겠다. 댕댕이 오빠는 끔찍이 아니었어요? 나도 어렸을 적엔 엄청난 끔찍이었어. 이러니? 정말요? 오빠는 말 잘 들었을 것 같은데. Nope. 아니야. 나도 말 치질이 안 듣는 아이였다고. 하지만 나는 조항수 선생님 말고 다른 선생님에게 솔루션을 받았지. 네? 누구한테요? 설마 대한민국 최고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님? No. 그 선생님도 아니었어. 나도 너네처럼 조항숙 선생님의 끔찍이 프로그램에 나간 적 있었지. 안녕하세요. 어린이 문제 행동교정 프로그램 끔찍한 내 새끼입니다. 대한민국의 예절 스파르트 교육식의 1인자! 말 치질이도 안 듣는 우리 아이 육아에 대한 확실한 조언을 해주실 우리 조항숙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제 있는 아이는 없다. 60초 안에 확 바꿔드리는 육아 전문가 조항숙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문제 행동 어린이를 영상으로 만나볼까요? 댕댕아, 마미가 항상 오줌은 화장실에서 싸라고 했지? 오 마이 갓, what the hell? 오, 댕댕아, 오 마이 갓, my baby! 언제 벽지 이런 걸 다 뜯었어? 너가 개야? 오 마이 갓! 스톱! 스톱! 마이 베이비! 어, 잠깐만요! 끔찍이는 사람이 나오는 프로그램인데 왜 개, 아니 강아지가 나왔죠? 선생님, 개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합니다. 댕댕아? 댕댕아? 왜? 댕댕아! 여기 봐, 집중! 너가 강아지야? 내 방으로 앉아서 왜 기어다녀? 그리고 오줌도 필변 패드에 싸지 왜 여기다가 싸는 거야? 오 마이 갓, what the hell! Stop! My baby! Just sit down! Oh my god! 댕댕아, 댕댕아 밥 먹을 시간이에요. 댕댕아, 사람답게 식탁에서 밥 먹어야지. 그리고 언제까지 그렇게 개처럼 먹을 거니? 정말 너가 트루 사람이라면 숟가락으로 먹어야지.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자. 도대체 애가 어떻게 된 거야? 지가 강아지라도 된 줄 아나? 아, my son is crazy. 탱탱아, 자 여기 물 더 먹어. 물 먹어, 물. 네 밥 안 뺏어 먹어. 어, no. 땡땡아, 요 앞에 마트에 같이 갈까? 좋다고? Let's go! 자, 천천히 가는 거야. 자, 가자. 어? 땡땡아, 왜 그래? 어때? 땡땡아! 땡땡아! 이렇게 영상이 끝이 났습니다. 왕숙 선생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이건 제가 솔루션을 진행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아이를 포기하겠습니다. 오 마이 갓! 우리 아이가 그렇게 노답인가요? 아이는 100% 자기가 강아지로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육아 전문가인 저는 교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반려견 훈련사님을 소개시켜드릴까 하는데요. 헐, 설마 대한민국 최고의 반려견 훈련사 강용욱 선생님을? 아니요, 그 선생님은 워낙 바쁘시니까 제 친동생인 반려견 훈련사 조왕욱 선생님을 소개시켜드릴까요? 동생! 안녕하세요, 훈련사입니다. 훈련사님, 이 아이 훈련 가능하시겠죠? Sure, of course, 물론이죠. 지금 바로 가서 솔루션 진행해볼까요? 땡땡아, 선생님 오셨다. 오 마이 갓. My baby 땡땡 is calm down. 이러지 마. 어머님, 괜찮습니다. 냅두세요. 안 돼! 땡땡이 안 돼! 오 마이 갓, 믿기지 않아. 벨레바보. 잠깐. 어머님, 반려견 앞에선 박수 치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우리 댕댕이 화장실에서 볼일도 잘하고 잘했어. 잘했어. 어머님, 강조되고 반복되는 소리는 강아지를 불안하게 해요. 네? 강조되고 반복되는 소리는 강아지를 불안하게 한다고요. 오케이. 그리고 아무래도 댕댕이는 이 집에서 서열이 제일 높은 줄 알아요. 본인이 말이죠. 우리 댕댕이, 저 솔루션 진행할게요. 안 되겠군요. 서열을 확실히 정해줄게요. 내가 1등이다. 자, 이런 태형전은 이 간단한 목줄만 있으면 제압할 수 있습니다. 댕댕이가 짖을 때 이 목줄을 당기며 안 돼라고 해주면 돼요. 안 돼! 자, 잘했어. 자, 쉽죠? 우리 댕댕이가 이렇게 베이비처럼 순한 건 처음 봐요. 어머.
산책 갈 때는 다른 강아지나가 지나갈 때까지 진정시키고 지나가 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군요. 땡큐. 댕댕이 안 돼! 앉아! 그렇지. 난 그렇게 조왕욱 선생님의 솔루션 덕분에 훌륭한 개가 되었고 그 뒤로 착한 아이가 되었어. 오빠 사람 맞죠? 걔 아니죠? 어쩐지 생긴 것도 개처럼 생겼다고 했더니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